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조현병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들 주요 증상을 가지고 생각하죠. 이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게 조현병이다 이렇게 되고, 또 다들 이제 없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서 의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의 초점이 주요 증상에 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요 증상이 있지만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부수 증상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가장 흔한 부수 증상이 뭐냐? 불안.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매일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서 절절 매는 것. 불안. 그다음 뭐 불안, 두려움, 뭐 많죠? 죄책감, 뭐 등등등등. 아무튼 한쪽 라인이 불안한 거. 또 한쪽 라인은 보면 화, 우울. 오는 순서가 보면 불안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거의 발병 임박해서 우울이 오는 경우도 있고, 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안, 우울, 분노.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불면증, 뭐등 이런 부수 증상들이 흔히 따라오죠. 그랬을 때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불안해서 힘들다는 애들도 있고, 화가 나서 힘들다는 애들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럼 부수 증상이 또 힘드냐? 꼭히 그런 것도 아니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더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그 다음에 흔히 보면 가족 갈등, 왕따 피해,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가 안 된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달라요. 전문가들은 증상을 보고 증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증상은 별거 아닌데 내가 친구가 없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가족들 입장에서도 얘가 밖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은둔형 외톨이죠. 완전히 집 안에만 박혀서 10년씩 사는 애들이 허다하잖아요.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힘들다는 것이고,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왕왕 사회적 붕괴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적 붕괴가 온다는 건 학교를 휴학하게 된다,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등 이런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백수의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집안에 고립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붕괴죠.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고,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올 수밖에 없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우리를 만날 때 우리로서 이제 전문가들로서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만나는 거지만 모든 전문가가 다 같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때때로는 대단히 권위적이기도 하고, 이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로 또는 이렇게 상담기관을 온다는 자체로 또는 이런 복지센터를 방문한다는 자체로 당사자들은 자존심 상해하는,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들. 그래서 근데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오긴 왔는데 전문가들이 조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 좀 불친절하다,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러면 자존심이 억수로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이런 문제들,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본인으로서 더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라는 입장에서는 뭐가 도와주는 거냐? 사실은 도와준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족들마다 서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다르고, 우리 당사자들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자면 이 정신건강 정책이라든지가 결정이 될 때, 서비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때, 가족들의 욕구나 당사자들의 욕구에 입각해서 서비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우리가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도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죠.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 지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주로 의사들이 우리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 병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지침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교육이나 당사자 교육할 때 기존의 우리 정부 정책이나를 강력히 비판할 때 하는 이야기가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정부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10년을 20년을 계속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지, 완전히 백수로 전락한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무너져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관심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병원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사고 치지 마라. 사고만 치지 마라. 그래서 정부는 무관심한 채로 있다가 유일하게 반짝 관심을 가질 때가 무슨 뭐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되면 그때 이제 막 보도가 되고 그러면 대책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몇천억 예산을 긴급히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등등 하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질 않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정부는 분명히 돈을 몇천억을 만들어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풀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왜 그게 현장에서는 피부에 안 와닿느냐. 정부의 관심사는 사고 치지 마라니까. 어떻게 사고 안 치게 할 거냐. 그러면 맨날 그런 대책회의가 열리면 대책회의에서 항상 초점이 되는 이슈는 어떻게 강제 입원시킬 거냐. 치료 안 받으려는 사람 어떻게 강제 입원시킬 거냐. 좀 더 입원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거냐 쪽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어떻게 그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게 할 거냐는 쪽으로 예산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관심사가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말든 그건 정부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게 지금 뼈빠지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 지원해줄 예산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정부의 시각은 이런 거죠. 왜 그 친구들한테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병원도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의사들도. 왜? 내 수입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든 말든 뭐 집안에 박혀있든 말든 내 수입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 의료비 지원 시스템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병원이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죠. 필요하면 입원시켜라.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기능이 물론 뭐 문장으로는 화려하게 뭐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자 지역에 있는 친구들 사고 안 치게 관리 잘해라. 사고 치나 안 치나 잘 감시 감독해라. 사고 칠 위험이 있다 싶으면 빨리 병원 입원시켜라. 이거 빼놓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적은데 직원 수는 적은데 일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온갖 일을 다 하라고 시키니까 거기에다 또 이게 공조직이다 보니까 공무원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당사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가정 방문을 들어가고 이런 일은 중요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걸 표를 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의사결정권이 만약에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뭐냐. 현장에 있어서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땐 가정 방문이에요. 가정 방문 들어와 달라. 집에 우리 애가 꼼짝을 안 하고 집에 저렇게 박혀 있는데 도저히 병원을 가자 해도 안 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자 해도 안 가고 도저히 하니까 방법이 없다. 좀 들어와 달라. 들어와 달라라고 하면 그나마 들어가 주는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들어가고 입원시켜라 말하고는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스템 팩트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절실히 사실은 정책적으로 볼 때 필요한 건 방문 진료 시스템이죠. 가족들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만 한 통화하면 우리 애가 이상하다. 전화만 한 통화하면 24시간 언제라도 득달같이 두세 명의 팀이 쫓아 들어와 주는 게 가족들한테는 제일 필요하죠. 거기다 데려와라 소리 안 하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약 처방해줘서 이 약 한 일주일 먹으세요 하고 바로 처방해주고 그리고 한 2, 3일 며칠에 한 번씩 활성기일 것 같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서 어떤가 상태 관찰해주고 이렇게 위기 상황을 넘기고 그 다음에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려고 하는 놈들 집에 방문 들어가서 집에서 심리 상담해주고 방문 닫고 있는 놈 방 밖에 앉아서 말 건네고 해가지고 거실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꺼내는 작업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건 하나는 가정 방문, 방문 진료 시스템이 이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로 하는 건 딴 거 없잖아요. 무조건 취업이잖아요. 먹고 살 대책 좀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거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요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만 지금 오늘 제 강의도 또 물론 증상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들이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요 증상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써놨으니까 읽기만 할게요. 조현병의 부수 증상 및 증상 이외의 문제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인 정서들, 불안, 우울, 분노 요게 대표적입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인지적 왜곡, 강박 증상 밑에 잘 안 보이네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 가지고 잠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 증상의 전구기 증상 활성, 전구기, 증상이 아니라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요 증상이랄 때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가 활성기라고 하죠. 활성기에 들어가면 활성기를 어떻게 가라앉힐 거냐, 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당사자들한테도 그렇고, 교육할 때 매우 강조하는 게, 자, 이 병이 발병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건강하던 사람이 잘 지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전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끼듯이 그렇게 구름이 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국에 흔히 보이는 문제들이 다들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금 착각하고 실수하고 뭐 여러 이런 또 대인관계를 꺼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이는데 흔히 전구기가 있습니다 하면 상당수의 가족들이 나가 한 서너 달 전이나 뭐부터 그러고 보니까 애가 조금 뭐가 좀 이상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전구기가 단지 서너 달이 아니라 적어도 3, 4년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10년 이상 됐습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애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힘들어 했어요. 어디에서 대인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 학교 생활이 잘 안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고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흔히 왕따를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때부터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전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대처를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가는 게 겁이 절절하고 가기가 싫지만 억지로 학교를 다니고 등등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자기도 감당을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든 문제들, 어려움이 자기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발병하는 겁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리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발병을 했다. 그러면 발병을 하면 이제 안 보이던 활성기 증상이 보이니까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또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런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 매우 낯서니까 가족들은 여기에 활짝 놀라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고 뭘 하게 되고 그럼 전문가들도 또 다
이 부분에만 관심의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 거냐. 이 문제만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진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활성기 증상 다 가라앉았다. 다 가라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성기 증상이 다 가라앉았다고 문제가 다 끝났느냐? 아니죠. 전구기부터 있던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 주요 증상이 다 가라앉아도 망상 없어지고 환청 들리던 거 없어지고 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인관계에서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이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회복기에도 전구기의 이 문제가 회복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어서 이게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현병이다 하면 조현병의 제일 큰 문제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사고장애다.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을 엉뚱하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사고가 비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사고장애가 제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힘든 문제냐?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문제를 대인관계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대인관계 기피증이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결국 이 전구기 때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도 대인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끝끝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대인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튼 우리가 활성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전구기의 미해결 과제가 회복기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게 그거 써놨는 건데 다시 그냥 읽어만 볼게요.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구기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구기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구기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 전략입니다. 활성기 증상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유기체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 지금 안 되는 것을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망상이 생기는 것도 그 망상이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이기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뭐 자세히 하긴 그렇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구기의 문제는 회복기에도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활성기 증상의 완화보다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전구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전구기의 표면적인 양상이 뭐냐? 이걸 우리 전구기 증상이다. 재발 경고 신호다라고 하는데 전구기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학술적으로 전구기를 전구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 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구기에도 전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전구기 후기가 이제 발병이 임박한 때예요. 그래서 전구기 후기에 어떤 문제를 보이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것이고 아무튼 전구기의 전반적인 여러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전구기에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긴장감, 초조감, 불안감, 안절부절한 모습, 주의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밤낮이 바뀐다라든지 식사 문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자, 우울감, 자책, 자기비하, 자살관념, 자살시도, 대인관계 회피, 은둔고립.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저하, 등교 거부, 출근 거부, 약물 복용, 저거는 이제 약을 치료를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재발하려고 할 때 약물 복용 거부, 치료 거부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자녀 증상이 심해지는 문제를 보이고 그런 것인데요. 자, 이 전구기에 이거는 일반적인 유목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어떤 연구에 보면은 표면적인 양상을 빈도 순으로 나열식으로 쭉 했는 게 있길래 참고가 된다 싶어서 그냥 뽑아봤거든요. 그냥 쭉 읽어볼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긴장되어 보이고 신경질적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잠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취미 활동이 줄어든다. 안절부절해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우울해한다. 한두 가지 일에 집착한다. 친구를 덜 만난다. 혼자 웃거나 혼자 이야기한다. 매사에 관심이 줄어든다. 종교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헛소리를 듣거나 헛것을 본다. 무가치감을 느낀다.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 타인이 조종한다고 믿는다. 악몽을 꾼다.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타인의 관점에 개의치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 자해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두통, 치통 등 통증을 호소한다. 미쳐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는다. 술을 많이 마신다. 술 마시는 걸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죠, 성인들. 자,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어찌됐건 전국에 저런 문제들이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발병에 임박해서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요거는 유튜브에 요즘 보면 이제 이쪽 조현병 조울증 관련해서 뇌부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 상당히 채널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서 언급된 조기 증상들. 자,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보인다. 하나가 관계사고를 보인다. 또 하나가 관심사의 변화.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 흔히 보면 당사자들 발병 전에 저런 쪽에 관심 많이 갖죠. 철학, 종교, 심리학, 뭐 등등. 그 다음에 참고로, 이분, 요건 참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영상에서 나왔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예요. 자,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보인다. 선과 악으로 세상을 나누어서 본다. 그 다음 집착한다. 예를 들어 강박사고, 강박행동 같은 걸 보인다.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각의 변화가 있다. 스쳐 지나가는 환각, 느낌. 짧게. 정확하게 지금 아니더라도 살짝 그런 느낌, 뭔가 들은 듯한 느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의 변화,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난다. 즉 상황에 부적절한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불안, 긴장, 우울, 짜증, 저런 모습을 보인다. 네 번째, 신체 행동의 변화, 혼자 있으려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한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람이 애가 전하고 달라졌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국의 증상이 우리가 이제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쉬운 게 이게 사춘기 때 보이는 모습하고 이게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사춘기가 돼서 저러나 보다. 애가 좀 까칠한가 보다. 애가 좀 요새 짓다나 뭐가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보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전국의 후기에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흔히 발병이 임박할 때 일어나는 현상. 앞에는 이제 뇌부자들의 이야기고 제가 볼 때 크게 봐서 이 두 가지라고 해놨나요? 제가 세 가지로 해놨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놨네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가 지각 경험의 변화, 또 하나가 과잉 숙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지각 경험의 변화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신체 감각이 이전에 비해 예민해지고 통합이 잘 안 되고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예로서 3차원, 2차원으로 지각되는 시각적인 경험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지각, 이게 지각 경험이 옛날하고 좀 다르다. 세상이 뭔가 옛날하고 다르게 느껴진다 하면 거의 발병이 임박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흔히 저런 지각 경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이 조현병은 사고장애다. 그리고 다섯 개 주요 증상,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각 장애가 흔히 왕왕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활성기 때 보면 활성기 때의 당사자들, 활성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각이 바뀌어요. 상당수 당사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거든요. 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느껴진다. 빛은 훨씬 더 밝게 느껴지고 색은 훨씬 진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완전히 피처럼 진하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면들은 너무나 맨들맨들해서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고 물건을 못 놓는 거예요. 미끄러질까 봐 바닥에 앉지를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미끄러질까 봐 그런 것이고 모서리 요게 모서리가 엄청나게 날카롭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까 봐 닿으면 베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날카롭다 하는 거예요.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제가 면담했던 당사자 중에는 자기가 수건을 동생하고 한 방을 쓰는데 자기가 활성기 들어갔을 때 동생이 머리를 감고 수건을 벽에 탁 걸었는데 수건이 툭 떨어졌는데 자기 소리는 쾅 하고 크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순간적으로 신경질을 확 내잖아요. 수건 하나 똑바로 먹거냐 이렇게 되니까 동생은 황당하죠. 수건 하나 떨어뜨린 거 가지고 뭐 저렇게 화를 내나. 근데 자기한테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하고 같은 방을 쓰니까 동생이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 그 드라이기 소리가 자기가 귀에 찢어지는 듯이 날카롭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린다. 그 다음에 훨씬 더 날카롭게 들린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활성기 때 이 당사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목소리의 볼륨을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되죠. 조용조용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안 그러고 평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하면 걔들한테는, 활성계 당사자들한테는 엄청 날카롭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튼 지각 경험이 평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나가면 낯선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왔던 학교 교실인데 모든 게 엄청나게 살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각이 그렇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요런 이제 지각 경험의 변화가 흔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게 참고라고 써놨죠. 이런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지각 경험의 변화와 과잉숙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과잉숙고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자, 이 당사자들의 이 지각 경험을 우리가 비슷하게 경험해 보려고 하면 쉽게 실험할 수 있는 게 요런 거라는 거예요. 한 2, 3분간 거울 속에 자기 얼굴 보기. 우리 흔히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많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계속 많이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내 얼굴이지 하고 봤는데 한참 보고 있으면 점점 이상해요. 느낌이 내 얼굴 같지 않고 뭐가 느낌이 다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경험한다는 게 당사자들은 순간순간 그게 그런 걸 자주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타인을 지나치게 뚫어져라 한참 동안 쳐다보기. 그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써놓은 것이고, 과잉숙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것도 읽기만 할게요. 이게 뭐냐면, 당사자들이 자, 세상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자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엄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엄마의 말투가 전에하고 좀 다르게 들려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흔히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 지금 저 같으면 강의하면서 내가 지금 목소리 톤이 적절한가? 손을 이렇게 놀려도 되나? 라고 이제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처 전략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요. 학교에서 발표하러 나갔을 때 보통 때 멀쩡하게 말 잘하다가 발표하러 나가면 갑자기 버벅거리고 막 어색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목소리도 이상한 것 같고 내 손짓 발짓도 이상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 이게 의식이 되면 더 당황해서 절절매게 되고, 어떤 때는 발표를 완전히 망쳐버리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요새야 뭐 남녀 교제가 워낙 쉬우니까 그렇지만, 여자들 특히나 내가 남녀 간에도 여자들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거든요. 긴장하면. 그런 현상이. 그러면 내가 이거 몇 떨리지? 안 떨리게 해야 되는데 하면 더 떨리거든요. 이게 긴장하면. 그런 현상이, 그게 과잉숙고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 의식하고 주의의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면 상황적인 맥락을 그걸 놓치게 되죠. 요렇게 이제 지나치게 자기가 자기 행동을 자꾸 의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생생한 감정이라든지를 못 느끼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이제 인위적이 되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강의를 하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강의를 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할까 못한다고 생각할까 불만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목소리가 정상인가, 이거 뭐 손짓이 이렇게 하면 어색한 거 아닌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강의 내용에 집중을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말을 하는데 이제 꾸며서 인위적으로 하게 된다고요. 이제는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애써서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내가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경험을 못하고 이 순간에 내 행동을 억지로 자꾸 꾸며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다가 보면 나중에 피로감이 생기겠죠. 피로감이 생기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동떨어진 존재인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인데, 요게 과잉숙고 그리고 어떤 자기 존재감의 감소라고 하는데, 요런 이야기는 미국 쪽 라인의 책에는 없어요. 유럽 쪽 라인에 보면은 저런 이야기들이, 유럽 쪽에서는 뭐냐면 미국보다 학풍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조현병을 자기감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고장에다 조현병 그런 거 아니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면 대인관계장애다 그런 게 아니라 조현병은 자기감장애다. 자아정체감하고는 달라요. 자기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감은 우리는 자기감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내가 24시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것이 자기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말을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손짓을 한다. 라고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느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나라는 느낌이 왜 이런 자연스러운 나라고 자연스러운 이 느낌이 왜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마치 어떤 인위적으로 애를 써야만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거를 이 자기 과잉숙고와 자기 존재감의 감소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관찰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간에 뭐 노래를 부른다,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되는데 안 나서고 계속 뒤로 물러서서 딴 사람들을 관찰만 하는 거죠. 자기도 관찰하고 딴 사람도 관찰하고 관찰만 하다 보면은 뭔가 나서려고 하게 되면 어색하게 되고 어색하니까 더 못 나서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관찰자의 입장에 있게 된다. 자기감 장애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관찰자 위치로 전락하는 것. 그런데 특히나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것. 계속 끊임없이.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관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경우도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도 우리보다 더 잘 포착하는 경우도 있고. 관찰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자, 이 자기감 장애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방은 뭐냐? 처방은 무조건 참여하라. 그게 처방인 거예요. 두려워서 참여를 못하고 계속해서 물러나서 관찰만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참여해라. 세상에 용기를 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라.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상당수 당사자들이 겁이 나니까 물러서서 자기 방 안에까지 방 속에 틀어박혀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불안장애가 있을 때, 불안할 때 대표적으로 비효과적인,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회피 전략이잖아요. 불안하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이 불안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회피 전략을 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불안이라고 하는 건 극복하려고 하게 되면 직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면했더니 아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은 불안이 조금씩 감소가 되는데 직면하지 않고 피하기만 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제 자기감 장애로 보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관찰자 역할만 하는 게 이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관찰자 역할을 그만하고 이제는 참여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인가? 아, 또 있네. 하나만 더. 요, 이제 전구기 이야기인데, 이 지각 경험의 전구기 증상에 대해서 이 책이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감탄했던 게 특히나 이 지각 경험의 변화를 잘 묘사를 해 뒀더라고요. 저자가 아른힐 레우뱅이라고 하는 소개 글만 잠깐 읽을게요. 오슬로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임상 심리학자 및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7년 오슬로 대학교에서 노르웨이죠. 오슬로 대학 사회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공한 작가이자 인기 있는 강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 10여 년 동안 조현병과 싸운 경험이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자기 자신과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마침내 병을 이겨내고 어릴 때부터 바라던 심리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는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17개국에서 출간되어 10여 년간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희망을 찬 용기를 전한 스타드셀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제가 보면서 감탄했던 건 특히나 앞부분 보면 발병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전구기 증상이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발병하기 이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주요 증상이 시작이 되는 게 환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환청 경험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전구기 증상 이야기했으니까, 요런 이제 전구기 증상, 특히나 발병이 임박해서 보이는 전구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즉시 개입을 하면은 2, 3일, 3, 4일 만에 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나 가족들한테도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병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병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자기 병을 잘 알아야 병 관리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한번 안정되었다 해서 계속 안정적인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또 자기도가 증상이 올라오는데, 이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증상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의 특히나 전구기 때 증상이 재발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이런 느낌이라든지 자기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시기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면, 또 가족들도 애를 잘 알면, 애의 전구기 증상이라든지 특징을 잘 알면 그때 조치를 취하면 바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개인들이 다들 자기 나름대로는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지만 개인적 대응으로 해서 위기를 떨어뜨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처하던 방법으로 안 됐을 때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되면 전구기 때 요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우리가 위기 개입이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실제로는 한 네 가지밖에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무조건 약을 증량한다. 위기 시에 재발하려고 할 때는, 뭐가 내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뭐가 애가 좀 안 좋다 할 때는 무조건 약을 증량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가족들이나 당사자들한테 비상약을 처방받아둬라. 조금 상태가 안 좋다 싶을 때 추가로 먹을 수 있는 비상약을 받아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비상약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 3일 동안 약 두 봉씩 먹어라. 한 번에. 그럼 약 두 봉씩 먹어라. 일시적으로 약물 증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제 그 진료 시간을 당겨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한 며칠간 약을 증량해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느냐. 무조건 잠을 푹 자야 된다. 잠 못 자서 재발하는 경우 많거든요. 무조건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을 못 자겠으면, 약을 증량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정신병 약물 속에는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보통은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 하다가도 약 증량하면 잠을 잘 자는데 그래도 못 잔다. 그때 수면제 먹어라. 한 알 먹고 안 되면 두 알, 두 알 먹고 안 되면 세 알 먹어라. 급할 때에는 수면제 먹고라도 억지로라도 자라. 잠자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약 증량시키고 잠을 푹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 무조건 스트레스 자극을 반드시, 발병이든 재발이든 스트레스 자극 없이 되진 않는다. 무조건 스트레스 자극이 있다. 뭐가 스트레스 자극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서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라.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무조건 심리적 안정. 무조건 하고, 위기 시에도 심리적 안정. 치료를 하려고 할 때도 무조건 첫 출발은 안정. 무조건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뇌를 안정시켜줘야 된다.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 먹는 거다. 뇌를 안정.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된다.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시기에는 무조건 하고 다독해줘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믿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재발하려고 하거나 불안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독다독 해주면 안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 위기 때에 탁 하면 바로
며칠 만에 바로 딱 꺾어지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 키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 다 써놨네. 약물 증량, 충분한 수면,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자극 제거. 예, 저걸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죠? 쉴 때가 됐네. 10분간 쉽시다. 10분간 쉬고, 이제 10분간 쉬고 처음 하려고 했던 순서로 돌아와서 시작하겠습니다.